여러분 그 광고 드린 대로 그 원래 이 교재를 할 때는 그 숙제도 있고 암송도 있고 서로 둘 간에 얘기를 나누고 뭐 이래 가지고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할게요. 제가 옆길로만 세지 않으면 그 되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면 마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원래 제가 시험도 보는데 그런 거 다 스킵 할 거예요. 근데 예습은 꼭 해오세요. 예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거기서 뭐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되어지는 건 예습 꼭 해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요 얘기 안 듣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할 분들이 생길 텐데 제가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제가 뒤에 다 나와요. 예. 근데 제 하나 얘기를 듣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요거 뒤가 궁금해가지고 질문할 수는 있는데 정말 못 참겠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를 갖고 제가 뒤에 나올 얘기인데 또 막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질문은 여러분이 노트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나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끝까지 듣다가 그 아직도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해 보면 끝에까지 제가 어지간한 궁금한 신앙의 부분들은 다 다루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건 해결이 안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게 새생명반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하지 않았어요. 그 보통 4시간 했고 6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궁금한 거 또 막 다 쏟아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막 터치해주고 싶어가지고 제일 작게 했을 때가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막 6시간 뭐 그렇게 쭉 했었는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신학은 여러분들이 저는 8년 반 공부를 했어요. 신학 8년 반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왜? 요거 해결하면 저게 더 궁금하고 요거 해결하면 또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1시간 반 정도로 그냥 그 줄이기로 해가지고 강의 드리는 거예요. 그 이 제가 원래 새 생명반 새 가족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거를 했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그 새 생명반 새 가족반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장세규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쓰면 똑같은 내용이라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 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그런 내용을 좀 빼고 제가 그냥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지 새 생명반 새 가족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새 생명반 새 가족반을 어떻게 그 제가 사용하게 됐냐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름도 정해지지 않을 때 개척만 생각하고 있을 적에 이동원 목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부흥에 오셨다가 저보고 아니 저기 제가 한국에 1년 정도 황성주 목사님이랑 공동담임으로 2010년도에 있었는데 아내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올 때 이동원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었거든요. 저 간다고. 근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저를 7월인가 8월인가 저를 보더니 아니 왜 개척하러 간다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뭐 다음 달에 개척합니다 무조건 개척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그래서 어디에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플러튼하고 얼바인하고 한국 사람 많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어디 그냥 얼바인이요 그랬어요. 진짜로 얼바인이 어떤지도 모를 때 정말로.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수영 목사가 얼바인에 개척한대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개척하길래 그래가지고 플러튼 아니면 얼바인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니까 이수영 목사가 얼바인에 개척한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바인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얼바인으로 정하고
하여간 뭐 이거 얘기 길어지니까 뭐 그래서 개척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후원자가 있냐 가지고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1840불 갖고 개척했어요. 우리 네 명이서. 우리 저와 아내와 애들 둘. 6학년 그리고 5살. 뭐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예, 11살, 5살.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후원이 있냐 아주 없다 그랬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내가 은퇴해가지고 재정적으로는 지원 못해. 근데 나중에는 재정 지원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건물 얻어가지고 어려울 때 꽤 오랫동안 지원을 하셨는데 대신 내가 행정적인 지원 해줄게.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내가 쓴 교재로 하고 그 우리 교회 로고를 그대로 쓰고 얼바인 지구촌 교회라는 이름인데 그 지구촌 교회 로고를 그대로 쓰고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에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필요한 그 시작할 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해줄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새 생명반 새 가족반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예수를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그 시작 그러니까 할 때 뭐 전 교회라는 심지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그분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 걸 교회 와서 알았대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산타클로스 날인 줄 알았지 예수님 생일인 거 몰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생고구마 분들을 데리고 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딱 폈더니 첫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대낮에 물 기지러 왔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땅의 기후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문제가 처음에 이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들은 건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거를 기본 삼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할 때 대답하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뭐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새생명반 사주, 새가족반 사주예요. 새생명반은 신학입니다. 새가족반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주 동안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낼 텐데 그 혹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신학 필요 없습니다. 신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지 신학을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건 뭘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 여기 뒤에 있는 분이 다 가지셨어요? 교재? 저 교재 없는 분들 네. 교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모르는 얘기, 여러분 그 신학이라는 게 어떤 학자의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본 성경, 그 학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때의 문화와 시대 배경을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진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예요. 학문 얘기가 아니라 신학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왜 안 넘어가나요? 예, 이거 볼게요.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느 게 맞아요? 되게 유명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처음 저보다 아랫세대는 우리 윤주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얘기일 수 있을 텐데 처음 봐요? 봤어요? 그럼 좀 오래된 세대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게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위에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방해가 맞다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요 조그만 거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야? 그리고 연구해 봤더니 한 1800년 전에 이 문장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써 있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써 있지만 사람들은 아 이거는 띄어쓰기 잘못했어.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걸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1800년 전 문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네. 가방이 막 그렇죠. 이때만한 게 당시에는 존재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위에가 맞죠. 근데 우리가 그 문헌적으로 뒤져봤을 적에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파악했을 때, 그죠? 파악했을 때 가방에 들어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신학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써 있는 건 똑같아요. 성경이라는 걸 똑같이 써 있는데 이거를 방해로 읽느냐 가방으로 읽느냐를 눈을 띄워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한국말로 나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I thought it would rain today 라고 번역을 했고 글이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I knew it would rain today 라고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하죠. 둘 다 오늘 나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가 I thought it would rain today. I knew it would rain today.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이 두 번역이 갈라졌는가? 어떤 사람이 현장에 있었어. 현장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 그럼 아래예요, 위예요? 위예요. I thought it would rain today.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적에 나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 그럼 뭐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강조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한국말로 안 쓰여졌어요. 히브리말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듣지 않은 사람은 내가 I thought it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I knew it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현장에서 듣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에 I thought it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늘상 사용했던 문헌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I knew it이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이 옳으냐 저 신학이 옳으냐라는 거를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시대를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러나 맨날 나는 I thought it인가 I knew it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그래서 노선을 하나 정하고 이게 맞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가면 내가 막 편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고 이거 외에 그가 나의 구주라는 거 외에 다른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모든 거는 그거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자꾸 불편한 생각들이 들려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칼빈주의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을 특별히 감리교에서 했던 배경이 있던 사람들은 제 설교도 불편할 수가 있고 제 설교도 불편할 수도 있고 제가 나리는 강의 내용도 좀 다른데 라고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럼 여러분이 맞춰야 되죠. 그죠? 옳고 그름에 상관없다라고 나는 봐요. 어떤 거는 뭐 천국 올라가 봐서 알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또 장세기 감사하게도 장세기 목사님하고 늘 그 노선이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혀 제 설교라든가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개혁주의가 뭔가 또 이수용 목사가 갖고 있는 담임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앵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면 좀 쉽게 정리가 될 것이고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 다르다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로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거라고 믿어주면 되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니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다 아는 내용인데. 100%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쿡 찔러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개념을 정리하는 컨셉트를 디파인 하는데 제가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한빛 지구촌 교회 시절 당시의 표어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우리 한빛 지구촌 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 그 표어를 보고 놀래 까무러쳤지만 나가가지고 1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 강의를 해보고 또 여러 교회에 생활을 했었지만 우리 한빛지구촌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표 이상 훌륭한 표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오 마이. 예, 맞습니다. 예. 자, 제 말이 지금 맞나 틀리나 보세요.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맞아요, 틀려요? 요게 이제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틀리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 쓸 거예요. 불신자를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맞아요, 틀려요? 이건 완전히 아닌 걸 알겠죠. 근데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려요. 어떤 부분에 틀리냐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전에 한빛 지구촌 교회의 표현은 저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아마.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아니에요. 제자로 만드는 교회예요. 저는 장 목사님이 분명히 이거 구분해서 썼다라고 확신을 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자를 만드는 교회와 제자로 만드는 교회는 뭘까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자야 이런 게 있어요. 제자로 만드는 교회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면 일단 성공이에요. 제자로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갔느냐 저기까지 갔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못했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인이면서 신자일 수 있고 불신자이면서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인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로 들어요. 왜? 비교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교인은 non-church member라는 뜻이에요. 교인이 아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안 나와도 신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대상,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신자로 만드는 교회.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져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단이 치고 들어갈 때라든가 누군가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적에 이런 컨셉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헤매요.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 컨셉이 딱 잡혀 있으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뭐가 치고 들어와도 내가 대처할 말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학은 중요합니다. 대강대강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고 이런 행동을 했을 적에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반응하는 반응들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 보통 보니까요. 그 여러분 나중에 오늘은 어차피 요건 처음 받으셨으니까 그죠? 처음 받으셨으니까 안 읽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눈으로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번갈아 읽겠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읽는 거 정신 팔려가지고 내용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앉아있는 사람은 옆에 1, 2, 3, 4, 4, 5절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용이 안 들어와.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예, 그걸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살펴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여기 교재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적에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숙이고 있으면 마냥 있는 줄 아니까, 그죠? 그걸 사인으로 제가 진행해 나갈 거예요. 네, 읽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 읽을게요. 인간의 일생은 만남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나라는 존재의 출생을 가능케 하였고, 어느 날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의 만남이 우리 가정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나와 내 친구들의 만남, 나와 내 스승의 만남은 인격 형성이나 삶의 질을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제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만남, 그러니까 엔카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과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가 그래요. 그냥 기뻐 받으시옵소서예요. 우리는 펠로우십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의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나가가지고 아 좋았어 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예배드린 거 사실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무언가를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어떤 봉사의 형식으로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형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기도를 주일학교 교사분들 혹시 기도를 뭐라고 가리키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굉장히 그 너무 잘 내려진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그렇게 익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아니면 통보하세요? 일방적이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줄기기 주야장창 뚜루루루 이렇게 끝내잖아요. 50가지 적어가지고 쭉 주문했듯이 쭉 하고 가잖아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대화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새벽 통보회, 금요 통보회, 철야 통보회, 이거 다 바꿔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 여러분이 진심을 담은 내가 제목을 읊조리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목을 읊조리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꼭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너무 까칠한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제가 자라나온 그 어릴 때 그런 종교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0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 내가 그 내 남편을 위해서 50가지를 쫙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50가지가 다 맞았어. 그죠? 그런 얘기. 그런 저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게 걸려요. 뭐냐면 아유 근데 내가 그 50가지 적어놓을 적에 인내하는 남편을 주소서라는 말을 빼먹었더니 남편이 인내가 없어. 아유 내가 그것만 넣었으면 됐을 텐데 다 그게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아, 답답해. 하나님이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안 하네. 그럼 저거만 딱 빼고 줘야지.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테크니컬리 기계화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잖아요. 근데 내가 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쓰게 하긴 하세요. 나중엔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안다라는 생각 아래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중요하다고요. 제목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30분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15분 내가 원하는 거 막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15분은 잠자코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너보이스라 그러죠. 내 안에 들려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생각을 막 심어줄 수도 있고요. 기가 막히게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분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나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졸려요. 그러면 성경을 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회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하려면 15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감을 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맞는 그 정의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시간을 채우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교제라는 사실을 놓친다니까요. 자, 그러나 이런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만남과 비교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역량은 단순히 이 생뿐만 아니라 저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지문의 결론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지도를 보면 이게 왜 안 될까요? 아까는 잘 됐는데. 예. 지도를 보면 그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는 쉬워요.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제가 글씨 엄청 못 써요. 저도 알아요. 그 제가 못 쓴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쓰고 제가 못 알아봐요. 근데 안에는 제 글씨가 예쁘대요. 여기가 유대 지역. 아, 갈릴리, 죄송합니다.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이에요. 이렇게 대강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나눠서. 요걸 보고 좀 이걸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갈릴리, 사해, 요단강이 있어요. 가운데 요단강. 그리고 이제 여기 쫙 잘라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요렇게 있을 때, 아시리아라는 지역이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땅을 공격했어요. 유대 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여기 나중에는 이제 이쪽이 나눠서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요 막 그냥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요 밑에 이집트하고 좀 그 뭐라 그러죠? 연합 점선을 좀 펼쳐 가지고 아시리아를 막 막아 보려고 그런 수를 썼어요. 그런 수를 쓰는 와중에 아시리아에서 그 일을 알아버렸어요. 그 일을 알아버려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막 잡혀 가고
그때 2,700몇 명 또 그 유배 가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 아시리아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 땅,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 여자들을 다 랩했어요. 강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단일 민족, 단일 형통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그냥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래요? 혼혈. 다 혼혈 족속을 만들었어요. 근데 야 이게 참 이게 가슴 아프고 민족상의 슬픈 일인데 유대인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정통 유대인, 정통을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피가 섞였다 그래서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 쓴 거 있죠. 사마리아 여자니 왔을 때 이방 여자가 이렇게 오니까 그 야 개한 그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안 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얘기한 게 개 취급했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기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따로 읽어보고요. 필요한 사람은 열왕기와 17장에 나온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따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여인의 삶의 정황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6시, 우리 시각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왜 6시가 정오 12시인지는 혹시 아시죠? 유대인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게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6시라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난 12시예요. 난 12시예요. 대낮에. 사막지대의 정황으로 볼 때 물 깊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때를 선택해서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지문 지금 그 성경 본문 읽었죠? 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더운데 그 여자가 물 길러 나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죄가 많어. 줄기차게 남자들이 계속 꼬여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막 이제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천한 여자 뭐 이렇게 상놈 취급하는 것이 싫으니까 사람이 가장 없는 사막지대의 그 떼악볕에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던 거예요. 2번 본문 18절을 읽고 이 여인의 삶의 정황을 추려해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이거는 답을 드릴게요. 남편 다섯이 있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를 피해서 나왔다. 이게 답이에요. 3번 예수님 믿기 전 혹은 믿는 집안에 성장하였으나 아직 신앙의 확신을 갖기 전의 삶의 모습을 적어보세요. 예, 나중에 적어보세요. 2번 여인의 예수 경험의 과정입니다. 1번 본문 9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어땠는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아니면 뭐야? 이랬나요? 예, 뭐야? 반응이. 반응이 되게 당황해요. 말 거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는 문화인 걸 뻔히 아는데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예,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왜 말을 걸지? 이런 거였었어요. 9절을 보겠어요. 9절. 9절 함께 읽을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웬 남자가 남녀가 유별한 사회에서 남자가 나한테 여자가 말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걸어 당황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게 웬일이야? 난 사마리아인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봤을 때 나랑 상관도 없는 존재가 왜 말을 걸어? 이거예요. 저기 제가 정말 이거는 되게 많이 고민했던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제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르헨티나에서요. 아 그리고요. 그 이 성경 공부 과정 전체가 여러분 뭐냐면 저는 어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라기보다 저를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예요. 이수영 목사가 어떻게 제 성장 과정과 제 삶의 배경들을 쫙 얘기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지금 시작할 때 시점에서. 그래서 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 이 목사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랑 한 배를 같이 타고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외에 모자 쓰고 여기 꼬불꼬불 한 뭐 뉴욕에 가면 좀 있죠. 여기는 좀 보기 힘든데 여기 막 곱슬곱슬하고 모자 쓰고 이런 거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여자들 빵모자 이렇게 딱 똑같은 머리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통 유대인들. 근데 저는 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종차별 심하게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 그 동남아 사람들 대하는 태도 보면 나이가 많건 하여간 시끼지시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들 20살 차이 나도 예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그 인종차별은 하여간 뭐 최강이잖아요. 최강. 근데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제가 친구 가게에 이렇게 전도사였던 친구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가게를 하니까 옷가게를 하니까 거기 놀러 갔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 월세 얼마 받냐? 그랬더니 얼마 받는데요. 주인이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아르헨티노야? 그랬더니 유대인이래요. 그래? 야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 아주 개취급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좀 있으면 이제 돈 받으러 와. 봐봐 이제 알 거야 그래요. 제가 요만큼도 과장 안 할게요. 한 15분 20분 지났나? 그 주인이 들어오는데 스페니쉬로 올라 이게 헬로우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올라 제가 인사했죠. 올라 그리고 인사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쑥 들어와. 그러더니 이렇게 제가 뒤에 있는데 되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월세.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월세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가지고 착착착 세고 넣고 그냥 나가요. 한마디도 안 섞어요. 제가 그때 이제 23살 막 그때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저걸 나가서 때려 막 이 막 이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해. 제가 극단적인 표현 이게 녹화되면 안 되는데 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게 마땅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는 그게 이렇게 막 끌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로 개 취급하는구나.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늘. 지네들은 깨끗하고, 니네들은 더럽고, 말도 안 썼고. 근데 말을 거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이렇게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얘기 끝낸다 그러면 얼굴 확 변하고 그런 사람들 꽤 돼요. 제가 그 두 달에 한 번씩 캘리포니아와 한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두 교회를 섬겼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했었어요. 얼바인지 구청 교회는. 30명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그 한국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치를 좀 내려고 그러면 아예 딱 말도 못 걸게 하는 경우를 몇 번 당했어요. 아주 친절했던 자매였는데 옆에 앉아 있을 때 아주 또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막 올라갔을까 하는 얘기인데 아 이번에 저기 한국 나가면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아 예수 믿어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걸어요. 자는 척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는 나와 상관없어 뭐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개인적인 질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맨 처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으며 그 당시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나 적으세요 나중에. 2번, 본문 10절에서 15절을 다시 읽고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의 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10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 이게 솔깃한 얘기예요. 누가 물을 준대잖아요. 자기가 길로 나올 필요가 그러면 없을까 뭐 수고를 덜을 수 있을까 관심이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깃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성수를 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기서 뻥치고 있어요.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마치 그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딱 손을 그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이니까 이번 소리 하는 거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약간 반전이 일어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오! 계속 솟아난데 마르지 않는데 그 물을 주면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엘리야 시대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듯이 이 사람이 오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응이 싹 달라지죠. 여자가 이르되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반응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죠? 아주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야 너도 나 안면 몰수하면 나도 너 아는 체하고 싶지 않아 였다가 생수 얘기 끝내고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반응이 바뀌었어요. 자, 3번 보겠어요. 본문 19절에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선지자라다는 고백이 왜 나왔냐면요. 여인이 하도 안 넘어오잖아요. 생수 얘기해도 그냥 반신반의하고 쏠리는 듯한데 결정적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과거를 들추죠. 너 남편 다섯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오메 이건 뭔 소리야?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영적으로 뭔가 이게 보는 눈이 있네. Something different. 나랑 뭔가 다른 존재구나라고 인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 나이다 라고만 얘기했지 아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딱 여기까지인 거 아세요? 용하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또 나의 죽음을 책임질 그런 구원자라는 생각은 없는데 일단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져. 그래서 아쉬워서 교회 나오는 거. 저는 신자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딱 여기까지라고 봐요. 용하네. 여러분 그 무당들도요. 무당들도 그 예수를 귀신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아세요 그건? 아, 몰라요? 그 누구죠? 아 갑자기 그 유명하신 목사님 생각 안 나네. 그 농장 하시는 김진홍. 예, 네,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어느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적에 웬 무당이 이렇게 도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나를 도울 생각했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랬댔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도움을 받아. 그들 생각에는 목사나 무당이나 같은 업종이에요. 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무당들도요. 예수가 귀신 중에 하나인데 제일 힘센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한 신이 있는 곳 거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볼게요. 손 안 드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드세요. 솔직히 나는 점을 봐본 적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손을 안 들어도 된다니까. 저는 사모님 안경 만지는 게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안경 만지시는 거였어. 손 안 드셔도 돼요. 자, 점을 본 사람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다 대답해도 좋아요. 점을 보면 점장이가 미래를 맞춘다, 못 맞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고. 예. 야, 그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신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점장이가 미래를 못 본다, 못 맞춘다라고 생각해요. 안 봐서 그래요. 맞추되 잘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셨어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저희 족보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성경이라든가 신학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 가정에서 컸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가 망하고 이제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집엔 불상이 있었어요. 위에 법당도 있었고, 옥상에. 법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항상 뭐와 싸웠냐면, 나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불교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놓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게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내 안에 자꾸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이리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들여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다른 신들보다 센가? 그 처음에 항상 그게 저한테는 주된 관심이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저 신앙 배경을 나중에 저희 아버지 오시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너 모르는 일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신유 박해라고 아세요? 1800년대에 있었던 신유 박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대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신 30살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순교자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저기 어디죠? 그 충청도 서산 어디에 가면 그 순교 뭐묘 있어요. 무슨 아이 그 갔다도 왔는데 잊어버렸는데. 예. 그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들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순교자의 자녀라는 거를 알기 이전에 늘 제 속에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무속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두 개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히냐? 저기 누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아이고, 며칠 전에 그 가위 하나 부러진 거 갖고 들어왔네. 알아요. 그리고 저기 3일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거 뭐 해.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일 당해 가지고 또 찾아와요. 와, 용하다 그러고. 그래서 점을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점을 봐본 사람은 끊임없이 맞는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점은 다 틀려, 그런 거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제가 성경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는 게 성경적인 건 아세요? 성경에 점쟁이가 미래를 맞춘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잠깐 놓쳤던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면 오 마이 그리고 딱 캐치할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막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둔림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발 저 블레셋 분을 치러 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막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잖아. 반응이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영매를 찾아가요. 점장이를 찾아가요. 그때 점장이가 사울인 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땅에서 웬 영감이 올라와요. 누구예요? 성경에 사무엘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이게 사무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사무엘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금 했을 말씀이 성경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요게 사무엘의 혼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사무엘의 분장을 한, 사무엘을 카피한 혼, 영,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저기 사무엘이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골치 아파져요. 일단 땅에서 올라와요. 스물. 그러면 사무엘이 지옥에 있었나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 상하게 무당이 부른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무엘의 영을 흉내낸 귀신이 사울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 죽게 될 거야. 두 자녀.
너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거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은 어떻게 될 거고 뭐 다 얘기해요. 쭉 얘기한 게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저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경험적인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일방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일방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귀신이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자가 되면 이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서른 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잠깐 그 외숙모 이렇게 뭐 만나고 들어오는데 외숙모는 당시에도 그 불교 믿고 뭐 그랬으니까 수영이 아직 결혼 못했지 내가 잘 아는 점쟁이 있는데 지금 보러 가니까 한번 갔다 올래? 언제쯤 결혼할까? 알아보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영이한테 혼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었나 보죠. 근데 아 수영이한테 혼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모가 마음을 잃고 외숙모가 마음을 잃고 아 내가 사주 아니까 내가 알아보고 올게. 그리고 뭐 중국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주를 보셨대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은 사주 대박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건 가만히 있다가 한 뭐 20초 30초 있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제 사주를 뚝 올려놓으니까 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사주 맞아 그러더래요. 하지 맞다고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쭉 그러니까 맞는데 또 한 1분 있다가 안 나오는데 그러더니 얘 혹시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럼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뭐 가려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이니까 이렇게 제가 쉽게 나중에 저랑 맞춰가니까 얘기를 하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농담삼아 뭐해삼아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쟁이한테 확인하러 가. 미래가 나오면 막 낙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점쟁이가 미래를 맞출지언정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미래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혹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딱 요 수준이에요. 어? 선지자네? 점쟁이네? 과거를 다 맞추네? 내일을 다 아네?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할 때도 개척할 적에 1840불 갖고 개척했어요. 누가 후원해 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개척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나마 처음 시작할 적에 이동원 목사님이 행정적인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경제적인 시작하니까 후원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아무 생각 한문교회 오는 거 아유 여기 좀 어려울 텐데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안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안 궁금해요. 그냥 하나님 정말이에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 같이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왔으면 어떻게 책임져 주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바꿔주겠지. 심지어 막 오기 막 힘든 상황이 막 벌어졌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에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뭐 이 상황 다 모아가지고 결국엔 우리 좋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장이를 찾아가서 미래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죠. 아 정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뭔가 바꿔줄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궁금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내가 바꿔보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일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사 갈 때 지금 여기는 뭐 미국이니까 그런 게 없죠. 한국은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손 얹는 날이라는 거 알아? 손 얹는 날? 귀신이 팔치는 날 뭐 이런 거. 그런 거 피하고 어디 갈 때 뭐 무슨 뭐 안 좋다는 날짜 빼고 이런 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혹시 빨간 글씨로 내 이름을 쓸 때 긴장이 된다. 이러면 아직도 이게 모르는 거라고요. 뭐에 자꾸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여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4번. 본문 25절, 29절에서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저기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드디어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죠. 그 바로 앞에. 고백이 바로 나오기 전에. 내가 그로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현현해서 나타나서 내가 그로라고 말해줘야 우리가 알아요. 그게 계시예요. 우리는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구분해서 말해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그를 만난 게 아니라 그가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그냥 쓸게요. 예수, 약자예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쓸게요. 이게 왜, X가 왜 그리스도냐면, 이게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X하고 마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X마스 그러면 안 돼요. 헬라어.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자, 예수. 다시 보세요. 이건 예수고, 이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번.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2번. 무슨 소리야? 서양에는 퍼스트 네임을 앞에 써.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다.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손들게 할 거예요. 보여요? 잘 보이죠? 이 내용 그냥 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2번.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분 들었어요? 보통 이제 끼리끼리 들어요, 보니까.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다.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예, 안 든 사람 뭐야? 안 든 사람 다 몰라요? 이 안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단이 이런 장난을 한다고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당시에는 성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건 제가 맞는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누가 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으로는 제가 자신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18세기까지
유럽인들도 성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유대인들은 19세기인가 20세기에 처음으로 성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가 대단한 거죠. 조선왕조 때 막 이렇게 성이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성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편해가지고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러다가 이게 성이 돼버려. 잔슨. 잭의 아들, 잭의 아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잭슨. 그 외에 그 목수집 있잖아, 그럼 카펜터, 성이.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사는 집 있잖아, 힐. 자꾸 말하다가 귀찮으니까 그게 성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그래요, 이건. 이건 실제예요. 언제 성이 만들어졌는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만 존재했어요. 예수만. 이름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가 요런 질문들 꽤나 던질 거예요. 그게 내가 공고히 딱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쑥 기울러요.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런 거 잡아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손 안 들고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한 교회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진짜 괜찮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4번에 전원 들어요. 4번에. 거의 대부분. 이거 수요일 날 할 거니까 미리 남편에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갑자기 전원인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용 목사예요. 그리스도는 목사가 직분이듯이 하나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무슨 직분이냐? 그리스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느냐? 세 명의 사람에게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말하면 당신은 나를 통치하는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예수가 옛날엔 제사장이 중보 섰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올렸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서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분이. 선지자에게 보았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 목자는 뭐예요? 혹시 차이를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메시아이기도 하나요? 메시아는 무슨 말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당시에 언어가 아람어도 있었고 히브리 말도 있었고 헬라어도 있었어요.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 말을 바꾼 게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도 구원자, 그리스도도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전후 문맥을 읽고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어요. 시작. 자,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사실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붙여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아들인 걸 믿으세요? 하도 헷갈렸더니 이제 그것도 뭔가 함정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네, 그거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우리 문화적 개념으로는 상하 개념으로 생각해요. 까라면 까지. 그리고 어떤 권위에 순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에는 많아요. 한국 문화에는 많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동질의 개념이에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 저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은 곧 하나님입니다라는 거. 소의 아들은 송아지, 소의 아들 송아지는 소고, 개의 아들 강아지는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게 인간인데 눈에 보이게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래요? 모욕 아니죠? 신성 모독 그렇죠? 아, 저기 미국에 오래 있으면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줄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예, 영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잘못 걸린 전화도 여보세요 그러고 와요.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고 느낀 거예요. 저 여기서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어떤 설명을 할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와 목사님 클리어하게 이해됐네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디멘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도 exactly 딱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대강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닌 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하나의 본질을 삼위가 공유하는 걸로 알아요. 본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본질을 삼위가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객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없이 동일하느냐 이게 삼위일체예요. 뭔 소리야 이런 걸 생각하실까 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삼위일체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인데 내가 엄마 앞에서는 아들이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아들 앞에서는 아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객체가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분명한 삼위가 있어요. 세 개의 객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이 그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해로 말이 안 돼. 쌍둥이도 다른데.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친 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오늘 곧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에 비교를 합니다. 태양 그러면 하나지만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또 빛이 있다. 이단이에요. 이단. 양태론이에요. 삼위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세 개가 합쳐야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객체 하나가 온전해요. 동등해요.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이 완전히 독립되게 본질적으로 완전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열 하나로 태양이라고 안 하죠. 빛 하나 갖고 태양이라고 안 하죠. 고체 덩어리 하나 갖고 태양이라고 안 해요. 이 세 개가 합쳐져야지 태양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불완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야 온전해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서로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 완전히 다른데 똑같아.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는 제가 삼가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내내 아마 줄기차게, 그리고 여러분, 저는 교육은 반복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하고 다 이해했으니까 그거를 간직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겨울 만큼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뭐냐?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메시지 중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십자가의 내용이 빠지면 저는 교회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어떤 성공학을 듣는 듯한 분위기,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 이런 게 지금 교회에 팽배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설교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게 막 흔들려야 돼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자주 가는 엄마 집에 갔을 때에 뭐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 그럴 적에 다른 것보다 억지로라도 설교 속에서 예수가 있느냐 이걸 보세요. 저는 제가 한빛지구촌교회 부사역자라는 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당시에 뭐 제가 나중 설교는 제가 장목사님 거를 지금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한 두세 번 장목사님이 뭐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 했었는데 그럼 들어가서 듣고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가 뭐 지난 10년 동안에 몇 번 듣지 않았어요.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루트 세븐에 있을 당시 장세규 목사님 설교는 매주 한 주도 예수를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주도 예수를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중간에 박수도 막 터져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 저는 낯설어요. 예수에 대한 선포,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찬양, 이게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면 노자의 도덕경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최근에 그 크리스찬 사이에서 열풍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있어요. 감사. 우리 크리스찬의 주된 내용은 감사이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적에 저는 때로는 그거 보고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와 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사로 살아갑니다라고 써 있는 게 뉴에이저들이 말하는 감사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감사하면 좋은 일이 몰려오고 이거는 뉴에이저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스 크리스찬 책 아시죠? 론다번. 그건 뭐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주의 기운이 좋은 게 다 몰려온다.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감사 제목 속에 내가 오늘 좋은 거를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뭐냐,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샀어요. 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좋은 차가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감사해요. 내가 필요한 걸 아시고 좋은 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도 이제 황성주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거 훈련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훈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감사창을 주고받을 때 아내가 해준 맛있는 밥을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 다른 종교에서 뉴에이저들이 하는 감사예요. 저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준 아내를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면 막 쓸 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연관져서 하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발견되는 예수. 본문 3절, 4절, 9절을 다시 읽고 예수께서 수가성을 찾은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시간이 좀 많이 제가 생각보다 지나가서 그냥 답을 쭉 얘기하고 나갈게요. 이건 틀린 예. 예수님께서요, 그 수가성을 찾아오신 이유라고 할 적에 3절, 4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진행이 빨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4절에? 예수님의 의지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면서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여행 때는요, 일로 안 지나갔어요. 첫 번째 여행 때는 여기로 내려와서 침례를 받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광야 시험을 받고 요렇게 와서 베다니를 들렀다가 가나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어요. 더러운 땅이니까. 근데 요번에는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강한 의지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통과해야겠느니라. 강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지금 몰랐는데 그 데이빗 플랫인가? 여기 지금 그 솔로몬 목사님 대신해서 데이빗 플랫 맞죠? 네, 데이빗 플랫.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그 레디컬이란 책 쓰신 그분이에요. 저는 요번에 그 여기 한몸교회 오기 전에 그 여기 뭐죠?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분이 설교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데이빗 플랫은 깜짝 놀랐어요. 원래 딴 교회에 계셨었는데 레디컬 쓸 당시.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불교 사원을 갔더니 각 종교단체에서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더래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본인의 경건과 본인의 열심과 그런 얘기를 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뭐 할 말 없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당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내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신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들 세계에는 이 산인데 신이 이 위에 있는데 신이 이 꼭대기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든 신에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남녀 호랑교든 뭐든 간에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방법은 달라도 그 신에게 다가가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맞다고 우리 생각은 그러하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는 어떠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인간을 신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랬더니 충격을 먹더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so cool 그러세요. 와, 그 대단한데.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겪어 해가지고 이 자리 끌고 온 거라고. 그게 기독교예요. 자,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혁신학의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사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려합니다. 안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내 거야.
니들은 지금 나를 찾고 있지 않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내 거 내가 챙기는 거야. 그게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걸로 찜해놓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럼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 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올해 신앙생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예, 맞아요. 그거예요. 인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거 뭐예요? 사람인 자의 아들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인성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둘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신임은 조카지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내려왔을까? 저는 이 문제로 되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적인 배경으로 대단한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었고요. 제가 일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말고, 우리 할아버지 말고. 저는 제가 어릴 때 자랄 적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퍼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또 한빛지구촌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아, 전 또 아르헨티나에서 와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좋은 배경을 짠 갖고 등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리버티 신학,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20년 전에 리버티 신학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리버티 신학이 미국에 20위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신학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리버티는요, 그때 영어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을 할 정도의 그냥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할 정도면 그때 뭐 알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교회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그 장세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 웨스트민스터 아니다. 하여간 어느 그 신학교 좀 좋은 데를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리버티 출신인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 보고 그 쉬는 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쉬는 날 저희는 뭐 논문 쓰고 연구하느라고 페이퍼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쉬는 날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회자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학교 때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놀러도 자주 가고 생각도 교환하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그릇이 커져요. 정답인데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불러 절대 거기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리버티니까 가능한 거예요. 리버티니까 뭐 쉬는 날 놀고 그랬죠. 이분들은 공부하느라고 그런 시간조차가 없다니까요. 근데 리버티 출신들이 목회를 잘해요. 왜? 그렇게 잘 어울려서 그래. 근데 제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신학교 배경을 나왔는데도 코스타 가가지고 그 제가 2005년 2006년도에 상담 강사로 2년 있었는데 상담 강사는 뭐하냐면요 정말 밥 먹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자는 시간 3시간 4시간 빼고요 하루 종일 상담합니다.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까지 상담해요. 밀려 있어가지고 코스타에는 그 학사, 석사, 박사들 1600명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4박 5일인가 하잖아요. 그 4박 5일 동안 정말 밥 먹는 시간도 모자르게 상담 계속해요. 근데 그때 상담 강사가 쭉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는데 저는 상담학 전공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찾는 사람 쭉 순위가 나왔는데 제가 5명인가 6명
그 상담 강사 중에 다른 저 빼놓고 다 박사예요. 근데 제가 거기 순서에 인기순위 2위였어요. 1위가 송기론 목사님. 송기론 목사님이야 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사역자잖아요. 제가 2위였어요. 그게 어떻게 2위가 됐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요. 별의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6학년 때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진 그 9평짜리 집에서 9명이 살아가지고 9평짜리에 9명이면 여러분 이 저기 머리를 그 책상 밑에 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잤었어요. 저희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할머니 집이 들어갔는데 할머니 집이 부자였었는데 때마침 망해가지고 조그매졌는데 그 작은 삼촌도 망해가지고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 그 9평 집에 9명이 살았었어요. 얼마나 지지지고 볶고 있었겠어요. 저는요 하도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18살 때 실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딱 죽어가지고 눈 떴는데 천국이야. 근데 천사가 아유 저기 90살 먹은 수용이가 와야지 네가 왜 왔어 18살인데 내려가 그러면 여기가 줬어 언니 제발 내려보내지 말고 늘 머릿속에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도 별의별 뭐 부모님 이혼에 집 망해 사기당해 뭐 동반자살 어머니가 두 번 시도해가지고 또 저기 학교에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그때 셀폰이 없으니까 교무실에 있는데 야 집에 급한 일 있는 것 같아 전화 받아봐 담임선생님이 전화 받았더니 할머니가 네 엄마 죽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약 드셔가지고 나중에 위세척해가지고 깨나시고 별의별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22살 때 21살 20살 뭐 그때 88년도에 그 아르헨티나로 들어갔잖아요. 아르헨티나로 들어갔는데 3개월 있으면 그러니까 2개월 있으면 나보고 온다 그러는 게 3년 걸려 3년.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요. 그 음악다방에서 DJ도 했고요. 그러니까 DJ도 하게 된 게 맨 처음에 이제 서빙 했잖아요. 이렇게 뭐 드실래요? 이거 하다가 그 나는 하루에 8시간인가 9시간 하고 11만 원인가 12만 원 뭐 13만 원 뭐 그렇게 받는데 DJ는 2시간 하고 4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DJ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은 누가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아줌마 보고 내가 들었을게요. 그랬더니 너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아, 말 걱정하지 말라고. 음악도 몰라요 저는 뭐 팝송도 모를 때요. 딱 앉아 있는데 막 입이 막 근질근질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켓을 딱 뽑아보면 그 음악 옛날에 LP잖아요. 이렇게 탁탁 뽑아보면 거기 뒤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 앨범에 나오게 된 배경 막 이런 거. 근데 누가 이렇게 그 뭐 할레데이 뭐 스콜피언스의 할레데이 뭐 이런 거 신청하면 딱 그 입이 막 근질거려가지고 딱 음악 탁 올려놓고 80년대 최고의 그룹 스콜피언스가 전해드립니다. 뭐 딱 이랬더니 밖에서 오 너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잘리고 저 저 27만 원에 그리고 뭐 니아 까놓고 이대 앞에서 신발 장사도 하고 잘했어요. 많이 팔았어요. 그 나중에 제가 다른 얘기할 때 들려드리겠지만 88년도에 이대 앞에서 니아 까놓고 신발 장사했는데 내일 물건 띌 거 20만 원 제외하고 7만 원 남았어요. 하루에 그 순이익 7만 원. 그래가지고 연대 앞에다가 분점을 냈는데 거긴 5천 원밖에 안 팔려요. 하여간 뭐 별의별 거 뭐 다 뭐 중국집 배달도 해봤고요. 친구 그 삼촌이 중국집 개업했는데 그 일꾼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아르바이트생이 없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었냐면 저는 브로커가 얘기할 적에 맨날 다음 달에 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년 걸려 그러면 어디 정식으로 취직을 했을 텐데 다음 달에 간다니까 아르바이트로 계속 한 거야. 아르바이트로. 그게 16가지 일했어요. 저기 서울 영동교회 비상구 페인트칠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당시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다 내가 겪은 얘기예요.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집이 불났어요. 제가 겪은 일이. 사기당했어요. 겪은 얘기. 동반자살 시도 겪은 얘기.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게 대한 기본이 없는데 그냥 금방 그게 딱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제가 몇 마디 하는데 막 울어요. 2위 상담. 그래서 송기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 이수영 목사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제가 겪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막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디펜드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상담을 하면 제가 겪은 거잖아요. 근데 난 이게 완전히 해결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듣고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 이혼 얘기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 집이 망한 얘기, 그래서 막 집이 막 빨간 딱지 붙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상담을 끝내고 나면 내가 집에 가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묻어둔 거였더라고요. 이게 끄집어 나면 그 애가 끙끙 앓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훈련한 게 있냐면 상담을 들으면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니까 막 상담을 해주죠. 그러고선 딱 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껏 몇 시간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모르는 것처럼.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2년 연속으로 제가 2위였었어요. 아무런 학력 배경도 없는데. 그리고 저 아르헨티나 총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네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예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다른 신들은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세상이 어떤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딱 가르치기만 하고 나 따라오고만 얘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네 마음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라고 말하면 진짜 왜 그분이 다 겪었어요. 이 땅에서 다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마치 별것도 아닌데 그 몇 가지 경험으로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얘기가 되고 나를 공감하게 만들었듯이 그분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말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만이 신이 될 자격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이 뛰겠다. 왜? 아니까. 공감적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신이 나와 함께 공감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 신이에요. 본문 나갈게요. 본문 16절 18절을 다시 읽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는지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단입니다. 로마서 9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는 결국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 그는의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이시라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규가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란 뜻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앞에 따옴표를 치세요. 그리고 공평한 귀인이다 마지막에 따옴표 치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 완벽한 인간이었다. 또 완벽한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했던 선물은 무엇이며 그것을 생수로 비유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생수로 비유한 거는요. 물로 비유한 거. 물은 보편적이잖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물은 절대적이에요. 보편적인데 없으면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풀어서 기록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자,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은사가 스승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예, 기프트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생일 선물. 뭘 잘해서 주면 선물 아니에요. 보상이지. 태어났다는 이유로 주는 거잖아요.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즐거워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고 마칠 거예요. 사망. 사망이 뭐냐? 자, 사망이 뭔가를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탄생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명의 시작. 그것처럼 사망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잉태했을 땐가? 아니면 꼼지락거리기 시작할 땐가?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아니면 태어났을 때가 생명인가요? 이거는요, 각 나라의 정치적, 윤리적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히포크라테스 선언한 또 그 의사의 윤리에 따라 다 다르고. 여러분, 그 한국에는 생명,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뱃속에 애가 생겼을 적에 언제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줄 아세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여러 가지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통설이에요. 한국은 진통설을 따라요.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생명으로 시작을 보지 않고요. 임신했을 적에 이 안에서 낳기 전에 진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요, 2001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아들인데 몇 대 독자를 임신한 거를 며느리가 알고 있는데 만삭이 됐어요. 10개월이 딱 됐어요.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불안해서 야 째라 제왕절개에서 뽑아라 그랬더니 아예 저는 자연분만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2주 있다 애가 죽었어요. 네.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독자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걸었던 집안에서 길길이 뛰다가 엄마가 이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뭘로 고소했냐? 살인죄로. 그래서 2001년도에 왜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며느리가 방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유죄 선언됐어요. 실제예요. 유죄. 살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2004년도에 대법원까지 항소했는데 무죄 선언됐어요. 그 무죄의 근원이 뭔지, 기준이 뭐였는지 알아요? 판사가 물었어요. 며느리 보고. 애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배가 아팠느냐? 아니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요. 무죄. 왜? 생명의 시작이 한국은 그때만 해도 뭐였냐? 진통. 진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의 시작이냐 아니냐로 봤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그래요. 최근에. 이게 2004년도까지 그랬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보느냐? 일부 노출설. 엄마 뱃속에서 뭔가를 하나가 나와야 돼. 그때부터 얘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안에서 죽으면 괜찮아요. 독일도 진통설을 따라요. 뭐 생명의 시작은 뭐 출생설, 체외 생존설, 태동설, 뇌파설, 잉태설 많아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 규정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듯이 사망도 언제가 죽은 거예요? 뇌사가 죽은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은 죽은 거예요? 이것도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개념은 이거 적으세요. 시험에 만약에 보면 꼭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뭐냐면요, 생물학적,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선언합니다.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좀 틀어주세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망설. 예. 마지막에 예. 돌려주세요. 예, 땡큐. 첫 번째가 영적인 사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과거로 표현해 너희는 죽었었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영원히 죽은 상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아마 그 예전 LGMC 때 새생명반에서 배웠을 걸로 생각해요. 민들레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민들레를 뽑아서 후 불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계속 살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conditional death라고 얘기해요. 조건부 죽음이에요.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거는 살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떠 있거나 쇳덩어리에 얹어 있거나 그러면 그건 말라 죽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땅에 딱 심겨지면 살아납니다. 그죠? 영적인 죽음이 이거예요. 모든 걸 분리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되는 것은 민들레 씨가 땅끝에 심어졌을 때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결합이 되면, 만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육적인 사망이에요. 이거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당뇨병 환자셨어요.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게 몸조심하라 그러는데, 하여간에 뭐 저기 축구, 우리 뭐 청년들 뭐 축구대회 뭐 이래가지고 뭐 있으면 그 사이다 이렇게 계속 드시고 계시고 꾸준히 끝날 때까지 몇 병을 막 리터짜리로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다리를, 무릎 아래를 자르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드시고.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뇌가 이제 멈췄어요. 아, 심장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15분인가 20분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런 애까지 막 놀래가지고, 와, 놀래가지고 막 좋아했죠. 근데 이분이 안 좋아하는 거야. 태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요. 왜 표정이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 당신 죽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당황해요. 뭐냐면, 자기는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죽음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못 봤다는 거야. 내가 진짜 죽었어? 죽었는데 했더니, 난 그냥 자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분이 크게, 이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기가 가리킨 것과 정작 경험한 세상이 다르더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가끔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왜 이런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육적인 사망은 뭐냐면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피지컬리 얘기하는 의학적인 사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망의, 육적인 사망의 정의는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호흡이 멎고 뭐 심장이 멎었지만 왜 아무것도 없지,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건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체이탈이라 그러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유체이탈한 사람은 죽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누워있고 뭐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지 않은 상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유체이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그걸 유체이탈이라는 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유체이탈을 딱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누워있더라. 근데 심장은 뛰고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왜? 영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죽었을 때 겪게 되는 사망의 선언이 또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지옥불에 대한 사망.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다시 물어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두 글자 뭐요? 뭐요? 분리, 분리다. 예,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날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 그 배스킷 막 버려두고 밖에서 버려두고 막 뛰어나갔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당신의 영적 추구의 여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느꼈는지 또 이 본문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끔 했는지를 요약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과제물 예, 그냥 해올 뿐만 해오세요. 6장 23절 암설하시고 예습하십시오. 예,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질문 있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기 요게 두 번 그 메이크업 할 수, 그러니까 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내가 언제 몇 강에 빠졌는지를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부에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기를 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무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뿌리가 내려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